자, 영문으로는 디테일이라 써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 예를 들어 확대도라는 표현도 쓰고 확대도, 상세도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아니면 세부 확대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게 영문으로 이제 디테일이라 써 있는 거죠. DETAIL. 그 다음에 스케일은 이제 배율을 말하는 건데 배율은 이제 2대1로 접혔다는 뜻이죠. 2대1이라는 거는 키웠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배척이라고 해요. 배척. 그 다음에 1대1. 이거를 이제 현척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실제 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으로. 역으로 이제 축척이라 표현했을 때 줄인 거를. 두 배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주로 우리는 축척보다는 배척을 많이 쓰겠지. 키운다. 그래서 2대1로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도면상의 그 부분을. 그리고 디테일 A라는 건 A 부분을 키웠다는 거고요. 실제 그 내가 그리고자 한 그 도면에 보시되면 동그라미 쳐놓고 A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두 배로 키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형상을 우선 이제 그려야겠죠? 그 확대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우선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하자면은 가운데 원부터 그리면 되겠네요. 원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파이 54, 하나는 파이, 파이가 안 나왔나요? 자, 파이 54에 파이 99짜리 원을 우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우선 파일의 세로 만들기. 파일의 세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그 A3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서클 명령어를 이용해서 원 두 개 그리세요. 원은, 직경 99. 그 다음에 직경 54. 그 다음 원을 두 개 그립니다. 옵션 D를 이용하셔가지고 99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옵션 D를 이용한 54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가 나와있나요? 각도가 나와있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60도라고 나와있네. 각도는 60도짜리 각도선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90도 더하기 60이니까 150도가 되겠네요. 그죠? 150도짜리로 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선은 원 크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 99 나누기 2하면 얼마죠? 49.5가 되나? 49.5? 49.5가 되네요.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엔터 중심점 클릭하시고요. 골뱅이 거리는 49.5 꺽쇠 마이너스 150도로 해서 선 하나 그려줍니다. 골뱅이 49.5 꺽쇠 마이너스 150도.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기 6시 4분점을 클릭하셔가지고 270도 방향 또 선 하나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직경 모드 활성화시켜서 오른쪽으로 82.5만큼 또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82.5. 자,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99짜리는 중심선이네, 그죠? 중심선 레이어선 바꾸겠습니다. 중심선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또 추가로 또 선을 또 그려야 되네요. 이것저것. 자, 그러면 우선 왼쪽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5 엔터 하시고요. 6 엔터 하신 다음에 요 대각선 있잖아요. 얘를 양쪽으로 6mm씩 옵셋 시켜주시고 5 엔터, 6 엔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12mm만큼 띄워주시고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양쪽 끝점을 그 다음 이 선을 안쪽으로 3mm만큼 집어넣으세요. 옵셋으로 얘를 안쪽으로 3mm 이렇게만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R3짜리 원, 파이 6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도면에 나와있는 형상 그대로 맞춰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없는 선들은 지우셔야지. 이건 필요 없어졌어요. 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선들도 필요 없죠. 사실은 여기 필요 없는 선들이고 그리고 얘도 필요 없겠네. 이 선도 지워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시프트, 우리 공포의 시프트 키를 이용한 그 접점을 이용해서 끝점 잡는 방법, 그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점, 그 다음에 끝점, 또 교차점이 되겠죠? 아,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뭐냐면 옵셋 하나 하셔야겠네요. 5엔터 12엔터. 지금 보니까 얘가 각도가 150도가 아니고 155도에 지금 155도라서 지금 뭐가 불량이 났냐면 얘랑 얘가 전체적으로 5도씩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지우진 마시고 그 우리 RO 기능 있죠. RO 기능 이용해서 5도씩 틀게요. 그래서 명령어 RO 엔터 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릴 분들은 요 시작을 155도로 하셔야 돼. 처음 다시 하실 분들은. 근데 지금 저처럼 따라오신 분들은 RO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도형을 선택해 주는데 도형은 이 원이랑 요 대각선 그 다음에 요 수직선 총 3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구요. 원, 대각선, 그 다음에 수직선. 옆에 옵셋 같은 거는 지정 안 해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우선 먼저 틀어줘야겠어. 이거 우선 작업을 우선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 잡아주시고, 중심점은 여기가 되겠죠? 가운데.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잖아. 지금 우리가 가는 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 그 다음 엔터 한번 쳐보세요. 마이너스 5, 엔터. 그럼 틀어지죠? 그럼 틀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전체 각도가 155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가 60도가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면과 일치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선 수정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선은 지워주시고요. 요 두 개의 선은 다시 해야 돼요. 옵셋 한 거는 이건 다시 옵셋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옵셋을 다시 진행합니다. 6mm만큼 하셔가지고 옵셋 시켜주시고 다시 진행이죠. 그건 여기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끝점 때문에 그래. 끝점 교차점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5엔터 또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5엔터 하시고 이번에 얼마나 해야죠? 12 옵셋을 내주셔야 돼요. 12는 이 원이죠. 원을 잡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옵셋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 54 원에 12짜리 더 커진 반경으로 이렇게 해서 치수를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접점을 교차점 및 저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시프트 키 접점 이 원 클릭 그 다음에 교차점 클릭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접점 또는 대칭 복사 하셔야 되는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명령어 대칭 복사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접점을 다시 한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